LG배 24강전, 우리나라의 박하민 구단과 일본의 위정치 8단의 바둑입니다. 위정치 8단은 일본 관서기원 소속 기사로 관서기원에서는 넘버원이라고 할수 있는 기사인데요. 박하민 구단과는 만난 적은 없습니다. 박하민 구단은 98년생, 현재 랭킹 11위고요. 올해 KB리그에서 펌프스타이젬의 주장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죠. 그래서 이 바둑에 대해서 저는 원래 위정치 8단보다 박하민 구단이 더 세다. 박하민 구단이 이길 거로 생각을 했는데 바둑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바둑 승부처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상기 이거 정석이고요. 밀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흑이 젖힌 수가 조금 무리수예요. 끊어놓으니까 빠졌잖아요. 이때 사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여기 딱 이으면 더 괴롭습니다. 안 건드리고 있는 게 제일 괴로워요. 그러면 급소를 지켜야 되는데 여기를 늘고 여기 걸쳐오면 이 정도 되면 자리 잡고 산 거예요. 이거 못 잡습니다. 물론 4로 오른쪽을 둘 수는 있는데 그럼 삭감을 당한 거기 때문에 백이 남겨놓고 우변 뒷맛을 남겨놓고 좌를 지키게 되죠. 그리고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면 씌우고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는 모양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가 흑진의 유일한 세력 보고인데 여기가 뭐다 깨지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백이 시작하자마자 한 승률 66%까지 올라가면서 집도 거의 두집 정도 좋은 진행입니다. 뭐 끝난 건 아니에요. 두집 정도 좋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전은 그렇게 두지 않고 요 급소 한 방을 두고 빈상각을 두개한 다음에 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한 점이 축으로 잡혔잖아요. 지금도 사실 백이 좋긴 한데 두집 좋던 게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도 이 수가 대악수예요. 여기를 충머리를 두던가 여기 패를 걸던가 해야 되는데 여길 붙였더니 이렇게 젖혀서 이게 뭐 수를 내려고 이런 식으로 드는 건 이거 한 방을 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지켜버리면 요거 나간 다음에 지켜버리면은 요게 사람만 갔지 우변이 그대로 흑집이 되니까 그렇게 못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둘 수가 없어요. 실전은 늘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 돌이 좀 깝깝해졌죠. 자 맞고 살자고 했는데 이게 두고 요 돌도 끊기면 이 흑돌도 못 살았으니까 살자고 한 거고요. 원래 이수로도 정 그러면 이렇게 두던가 아니면 이쪽 어디를 두던가 아니면 나오던가 축이 안될 테니까 패를 걸던가 뭐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손 빼고 여기 상변을 두니까 흑이 요거 하나 선수하고요. 좌하기도 걸쳐놓고 여기를 먼저 어깨 짚어온 순간 흑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뒤늦게 한칸 뛰어서 살자고 했는데 여기 들여다보고 막았을 때 여기 또 뛰니까 요한 점은 잡을 수 있었는데 요렇게 돌파하면서 이게 다 잡혔어요. 한점 잡은 것 때문에 이것도 따내야 되죠. 그러니까 백이 후수로 패를 이긴 거에다 플러스 요 정도 들어온 건데 여기로 왕창 보태줬잖아요. 그리고 우하기 33도 결국 흑이 차지하게 됐고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흑의 승률이 한85%이 정도로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좌하기도 흑이 먼저 두니까 흑이 더 좋죠. 자 여기에서도 요거 두고 이렇게 두니까 간단하게 흑이 좋아지고 있는데 백이 두는 수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집으로 지금 88%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이긴 줄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고작 한 서너 집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집바둑 양상이니까 서너 집도 그 승률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한 집이 10%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집 차이 나면 60대 40, 두집 차이 나면 70대 30. 세집 차이 나면 80대 20 그런 거예요. 그런 거니까 지금 이 바둑은 조금의 집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흑이 너무 편안한 바둑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막 들어가서 야 저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박하민 구단이 불리하니까 오로지 이거다 잡겠다고 두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잡히지 않겠지만 공격을 하겠죠. 자, 여기서도 단수치고 그냥 이렇게 느는 게 제일 알기 쉬운데 그렇다고 여기 이렇게 빠져서 요한방 맞은 게 나쁘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것도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쪽을 어떻게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받더라도 어떻게는 받아야 돼요. 사실 이 수는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닙니다. 여기서 단수 치고 호구 치고요. 치어올 때요 단수 쳤잖아요.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단수 치고 나올 때 이으면 이렇게 붙여서 요쪽을 잡자고 하는 건데 여길 젖힙니다. 그러면 여기 늘어서 요거 잡자고 하고 단수 치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밀고 나가면 예를 들어 요거 했다고 하고 이것도 나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으면 이렇게 해서 살자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살려고 할때 이렇게 두면 이 백대마하고 이 흑도라고의 싸움인데 지금 이것도 선수고 여기 밀고 나와서 끊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뒷맛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면 흑의 승률이 99.4%, 17집 반 좋습니다. 뭐 말이 안 되는 승률이죠.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로 나오면은 그냥 바둑이 끝납니다. 순식간에 끝나요. 그래서 못 나오고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여기서 실전처럼 이렇게 둔 수도 좋은 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수일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따내는 게 제일 알기 쉽습니다. 뒷맛이 깔끔하잖아요. 따내는 것만큼 더 확실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상에서 죽어있는 돌은 뭐 패싸움이 난다든가 이러면은 뭐 다시 죽었던 돌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봐서 드러내버리면은 다시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씌우면 이쪽 넉점은 버려도 돼요. 여기 입구자 나오고 여기 젖힐 때 빠집니다. 여기 붙이면 이렇게 하고 나와요. 막는 거는 여기 끊겨서 이게 거의 잡힙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야 된다고 치고 단수를 치면 이렇게 놓고 살자고 해야 되는데 요거 둬서 교환하고선 이거 막으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을 또 괴롭혀 온다든가 아니면 또 여기부터 두면서 그냥 끝내기 하면은 이것도 흑의 승률이 한96% 되고 한 11집 이겼습니다. 지금 많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하민 구단이 지금 너무 초반에 여기 우변에서 망하고 여기 좌변 전투에서 불리하니까 이거 막 잡으러 가는 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좀 무리한 행만인데도 잡으러 가는 수를 계속 둬요. 왜냐하면 졌으니까. 어차피 졌다 이거죠. 두 점은 일단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흑이 이렇게 젖혀갖고 끊을 때 이렇게 되니까 백은 그 막무가내예요. 이거 다 살려주면 진다. 그리고 무조건 뚫어갖고 잡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데 이 흑대마가 잡힐 돌이 아닌 게 어느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 돌과 이 돌이 갈라졌어요. 이쪽도 선수라서 함부로 흑은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건너붙이고 껴붙였을 때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진 수가 좀 심해요. 그냥 여기를 이었으면 이것도 역시 끝났습니다. 여기 둘때 요걸 찍고요. 받아야죠. 요것도 하나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집나는 모양을 좀 없애놓고 이렇게 늘면 여기 두는 거거든요. 그때 요거 하나 먹여쳐 놓고 여기를 두면 살아야죠. 이 백대만 못 살았으니까. 수상전은 안 되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요 백이 살때 요거 선수죠. 먹여치고 먹여치면 다 죽으니까. 그럼 요렇게 놔야 되거든요. 그때 요걸 두면 받아야죠. 요 넉점 잡히니까. 그때 이렇게 놓으면 붙이고 들여다보고 잡으러 올때 요렇게 집어서 살아요. 요게 이제 자충관계가 있어서 이 흑대만 살아 있습니다. 요거 끊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쪽 두 점은 잡았다 할수 있죠. 요거는 다시 잡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잡았다 할수 있는데 이거 젖혀서 끝내기 하면 흑의 승률 이것도 99%입니다. 7집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둑은 흑이 어떻게 둬도 지금 이겨서 박하민 구단 위정치 팔단한테 오늘 뭔가 좀 뭐가 안 풀렸네. 위정치 팔단보다 박하민 구단이 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에서 위정치 팔단이 유리하니까 여기서부터 흥분해갖고 실수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빠진 수좀 무리했고요. 이렇게 늘었을 때 이렇게 연결하면 나중에 여기다 놓고 사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요 백대마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호구 모양을 했는데 여기 패맛이 남았죠. 그리고 단수치고 이렇게 찌르고 나가니까 여기를 이렇게 받으면 끊고 여기를 둘때 이거 살면 요 백이 살아나가는 사이에 이 가운데 있는 흑대마가 전체가 사활에 걸리는데 살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둬서 이렇게 하고 잡으러 올때 패를 거는 게 있어요. 이 백대마는 그냥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패해서 이기면 이 위에 있는 흑대마도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은 그냥 잡힌 거고 백은 살구살구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뭐 백이 이기겠죠. 이쪽이 다 잡히니까. 그래서 흑은 이렇게 못 두고 실전처럼 여기를 둬서 여기는 못 들어오죠. 잡히니까. 여기서 그래서 위를 잇고 연결하고 두 점을 이렇게 백이 끊어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두점 끊어먹었을 때에도 흑이 지금 많이 이겨있어요. 왜냐하면 요 젖혀서 요 백대마를 패로 잡으러 가는 맛이 있죠. 여기 패맛이 있으니까. 자, 여기 땀 들어오고 끊는 거 패감이고요. 딸때 여길 찌르고 받고 패를 땄잖아요. 여길 나왔는데 여기가 중요한 장면이에요.
요 팩감을 썼을 때 이렇게 젖히는 패를 받으면 됩니다. 요게 패를 받은 거예요. 이제 요거 안 되잖아요. 여기 젖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어서 끝납니다. 예, 이쪽은 뭐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들면 이거 패를 따야 되는데 요게 선수로 거꾸로 또 역으로 팩감이 들어요. 그럼 받고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팩감이죠. 그럼 받아야 됩니다. 여기 끊으면 넉점이 잡히니까 받고 딸때 여길 붙여도 그걸 받아야 돼요. 쭉 뚫어버리면 요 백대마가 다 잡힙니다. 그러면 다시 따고 요기 팩감을 쓰는 게 있는데 이렇게 따면 이거 하고서 이제 흑은 이런데 팩감 써서 불복시켜 놓고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백은 팩감이 마땅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런 거 팩감이 있긴 있는데 그건 손해 팩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팩감을 써주면 이득 따보고 또 상변 젖혀서 흑은 팩감이 있고 여차하면 여기를 이렇게 뚫고 나가는 팩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 뚫어서 연결하면서 여기 끊는 거 이런 게 팩감이 되기 때문에 패가 나면은 흑이 이겨 있는 거예요. 패싸움을 계속하면 지금 흑이 한 12집 정도 좋다라고 나오는 장면에서 유정치 팔더니 갑자기 그냥 패를 해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백이 요두 점을 잡아서 이 잡혀있던 두 점이 요두 점을 잡으면서 살아왔고 이걸 잡았다는 얘기는 이 백대마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된데 여기다 젖혔으면 흑의 승률 88%에 12집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를 끊어서 이두 점을 잡으니까 거꾸로 백의 승률이 95%예요. 이렇게 단수를 쳤 요거 하고 흑은 이제 요두 점을 끊어서 잡으면서 살아갔는데 선수가 백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면 여기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여기를 두고 단수를 치면 따요. 뭐 나중에 이 단수까지 칠수 있겠죠. 그리고 입구자를 두면은 여길 젖혀 이을 때 여기 끊고 단수 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런 데 끼우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요걸 둘때 여기 끊어버린다고. 따면 여기 끊어서 이게 안에서 백의 세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는 못 두고 여기 끼우면 이렇게 두는 정도인데 이거는 백의 승률 96.5% 다섯 집반 좋다고 나옵니다. 다섯 집반다 뒀잖아요 지금. 다섯 집 반이면 끝났겠죠. 근데 여기서 실전은 그렇게 안 두고 여기서 여기를 치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둘때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오고 하니까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지금은 이제 한집 또는 한집반 정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 이어서 요것도 백이 원래 빨리 선수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했죠. 그리고 젖혀서 이었는데 여기서 흑이 이걸 뒀잖아요. 그러면 백이 중앙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선수하고 요것도 선수 괜찮습니다. 선수 되는 데까지 다 괜찮아요. 이 수가 마지막 패착입니다. 지금 여기는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걸 들여다봐야 돼요. 이걸 이어주면 여기 끊고 받을 때 이렇게 밀고 나와서 이게 다 죽거든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고 일로 들여다보면 흑은 이렇게 두는 정도인데 요한점 끊어 먹으면 여기가 원래 집이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한 흑집이 8집 9집 정도 나는 자리를 백이 한점 따먹어서 이 10집 이상의 큰 끝내기를 한 겁니다. 10집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백이 좀 이기겠죠. 뭐큰 차이는 아니에요. 큰 차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두면 흑도 이런 끝내기를 할게 있어요. 이렇게 둬서 끝내기를 하고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두는 끝내기인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백의 승률이 한70% 정도 된다. 한한집 정도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냥 이렇게 단수 쳐서 잡았으면 다섯 집 반인데 이치 받는 게 손해를 봐갖고 지금 한집반 정도로 좁혀졌지만 그래도 백이 이기는 거여서 여기를 두니까 여기 보강해서 여기 수를 없애버렸죠. 이게 한열 집짜리 끝내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흑승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너무 작았어요. 다음엔 여기 한칸더 뛰었지만 여기 선수하고 받으니까 예, 차이가 좀 나요. 더군다나 이게 마지막 패착이에요. 불리하지만 요렇게 둬서 여기를 붙이면 요거 단수치고 받을 때 이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선수하고 요쪽에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끼우고 요렇게 나오면 여길 두는데 받고요. 여기 못 끊죠? 환격이니까. 그럼 있고 요런 식으로 되는 바둑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 차이냐? 요거는 백이 한 1.3집 정도 불리합니다. 1.3집은 물론 바둑이 다 끝나가서 그렇긴 하지만
사실 다른 바둑에서 1.3집은 역전이 될지도 모르는 희망이 좀 있는 거잖아요. 1.3집만 해도 희망을 조금 갖고 둘수 있는 건데, 실전은 이렇게 나와서 막으니까 들여다보고 요길 둬서 이쪽만 나오는 거를 방지했지만, 여기 두칸 뛰어들어온 다음에 연결해 나가니까 집이 많이 줄어갖고 이렇게 됐어요, 결국. 그리고 여기도 선수 끝내기 하고, 다 비막 끝내기까지 했죠. 그리고 막을 때 선수하고. 확실하게 지금은 흑이 있다는 걸 알고 유정칩 할 때는 잘 조정하고 있는데, 젖혀서 막으니까, 여기서 던졌는데 박하민 구단이 여기를 받았다 하고 그냥 개가를 하면은 3집 차입니다. 3집 다 끝나서 지금은 2집짜리 끝내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3집 차이는 뒤집어질 수가 없는 차이에요. 박하민 구단이 위정치 8단한테는 그래도 좀 이겨줄 줄 알았는데, 박하민 구단이 랭킹 11위 기사로서 그래도 우리나라 허리층을 담당하는 중요한 선수인데, 위정치 8단이 이겨줬어야 되는데, 승률 1% 바둑을 거꾸로 96%까지 만들어 놓고 다시 역전당했다. 이건 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초읽기에 몰려서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10초 바둑이라는 거는 확실히 좀 실수가 초읽기에 몰렸을 때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둑팬 입장에서는 박하민 구단과 위정치 8단의 승자가 신진서 구단하고 두개 되어 있어요. 대진을 미리 추첨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하민 구단이 이겼으면 우리나라 선수끼리인 신진서 대 박하민 대결이 펼쳐지는 거였는데, 박하민 구단이 역전패를 당하는 바람에 신진서 구단이 위정치 8단하고 둡니다. 저번에 농심배에서 신진서 구단이 연승을 할때 위정치 8단한테 그때 한번 이긴 적이 있죠. 위정치 8단으로서는 설옥전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신진서 구단 한번 이기는 게 하늘의 별따기. 또 우리나라에 신진서 구단 팬들이 많잖아요. 외국 기사한테 이겨야지 신나죠. 우리나라 기사한테 이기는 거, 세계 대회에서 이기는 거는 뭐 별로 반갑지도 않습니다. 박하민 구단의 희생으로 신진서 구단의 상대는 외국 기사, 일본의 위정치 8단이 됐다. 아마 박하민 구단의 복수는 신진서 구단이 대신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